진짜 오지랖 넓다 그 남자. 조금만 더 넓다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는데? 근데 열매야, 나 강호준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헤어지니까 속이 너무 후련하다? 나 왜 이래? 많이 안 좋아했으니까 속이 후련하겠지. 좋겠다, 니네는 그렇게 간단한 인간들이라서. 잠시만. 재경이 전화야? 너 지희랑 통화하고 있냐고 묻던데? 재경이 왜? 집합? 어디로 모이래? 어디서나 부두는 살 수 있지만 명품을 신지 않는 한 어디서도 주목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슈즐은 헐리우드 최신 유행 스타일. 우리가 이거 왜 듣고 있어야 하니?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개성에 맞게 스타일 제한 및 다운 센터. 윤석현 씨 알아? 니들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같은 기분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제작을 합니다. 정장에도 세련된 스타일을 줄 수 있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어때? 확 땡기지 않아? 뭐가? 우리 회사에 투자하는 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돈밖에 없어. 브랜드 확실하고 우리 슈즈 품질은 세 사람이 더 잘할 거고. 잠깐, 종윤아. 나는 비즈니스 같은 거에는 관심 없어. 나도. 빌려달라는 말이 아니야.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하라는 거지. 우린 지분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 무슨 뜻인지 모른 채로 그냥 나한테 돈을 맡길 수는 없겠니? 너희 내 상황 잘 알지? 나 간통했어. 국민 나쁜 년. 아이고, 자랑이다 자랑이야. 이런 우리를 누가 믿고 투자를 하겠어. 세 사람이 더 잘 알잖아, 우리가 이 회사를 어떻게 세우고 키워왔는지. 조금이라도 돼? 할 거야? 퇴직금 정산하면 제법 되긴 할 텐데. 얼마나 필요한 건데? 웃지 마. 봐도 소용없어. 만약에 내가 아파서 병에 걸렸다고 쳐봐. 니들은 누군가가 돌봐주겠지, 가족이 있으니까. 근데 나는 내 돈 없으면 그냥 아파서 죽어야 돼. 치료도 못 받고. 아무도 없잖아 나는. 내가 널 그냥 죽게 내버려 두겠냐? 입 다물어. 나 싫다고 찬주제. 너는 돈 몇 푼이 나보다 더 중요해? 나는 네가 아프다 그러면 내 간까지 다 떼주겠구만. 진짜? 진짜 네가 나 줄 거야? 재경이 간을 담보 잡고 돈 주게?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재경이가 준다잖아. 바보야, 혈액형도 안 맞는 재경이 간을 네가 어떻게 봤냐? 그냥 줘. 뭐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안 줄 거야?